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아, 28분이 지난 시점부터 영상을 보시게 돼서 조금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막간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프로 방송이기 때문에 막 녹화 시점을 놓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굉장히 지금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라인전은 완전하게 말파이트를 완벽하게 압살한 상태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곧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2차 타워 밀어버리겠습니다. 바로 2차 타워 밀어버리고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억제기가 밀렸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억제기가 밀렸다는 것은 그 다음 쌍둥이 타워는 밀리지 않을 것이란 걸 예상해요. 하지만 제 예상이 빗나가는 적이 많기 때문에 이거 집에 가야겠군요. 일단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넥서스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 제가 도착할 때가 안 끝납니다. 민병대를 사가지고 빠르게 제가 막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잡아 걸고 먹어. 다 먹고 이것까지 패시브 뜬다. 좋아. 오케이. 손자도 못 쓰지.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히 막아내네요.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바로 먹자. 바로 가. 아까도 우리가 바로 챙기지 않았나? 바로 먹고 다 죽었었나? 어쨌든 간에 바로는 챙기자. 빨리 가자. 고고고. 바로 챙기자. 팀 3명 아직 안 나왔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힘들면 저리 가. 몸빵 내가 할게. 좋아 좋아 좋아. 집에 가 집에 가. 좋았어 좋았어. 야 제드 잘 퍼졌다. 제드가 여기 있었으면 죽었겠네. 이 지붕에 아주 잘 퍼졌다. 얼마야 이거? 오 도전? 도전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란두인의 예언 가야 돼. 좀만 기다리자. 란두인의 예언으로 느려지게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도전 가면 안 돼. 란두인 예언으로 느려지게 해야 돼. 아 도전 갈까? 근데 도전이 좋긴 하겠어. 왜냐면 이게 이 분노 효과가 부여되면 공격력이 차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딜을 넣으면 되잖아. 우리 편이 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 도전 가자. 에렌 디스님께서 도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행운을 빈다며 별풍선 77개 서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전 갔어요. 근데 확실히 많이 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는 거 맞나? 기본 공격력 28? 그러면 200이 넘겠다. 스텔락의 분노가 발동되면 일단 레벨은 17레벨로 적팀에서도 제 레벨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탱커의 역할은 톡톡히 지금 아이템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 세다. 오 세다 세.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4천분 계신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 볼리베어를 보러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고고고. 몇 명? 제 개만 잡고 죽어라. 오케이. 그브 가자 그브야. 오 제드가 백도 이거 가자. 제드야 굿. 가자 어울리는 구름 틀고 가자. 고고고 간다. 억제기 가 고고고. 마무리. 좋아 개구시다. 뒤로 빠지고 안무 맞다 안무. 날타진 개피야. 자 대기 빠지면서 안에 빠져주고 조심하시면서 위로 빵빵 대파수. 오케이 마무리죠. 딜 딜라는 냄새. 그렇지 대게 구 돌아가. 오케이. 와 완벽한 연기였다. 제드 잘하네. 해물마당님께서 별풍선 100개의 선물을 다시 한번 부금을 또 틀라고 해물마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해물마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억제기를 하지만 밀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 한타를
저희가 물론 발언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탄 이겼다는 건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한 의미네요. 그렇죠? 일단 거인의 허리띠 하나 사겠습니다. 벤씨 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벤씨 갈게요. 벤씨 죄송합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벤씨 갈게요. 벤씨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무가 생각보다 너무 세. 데케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마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어. 비사지 간다. 비사지. 그렇지. 비사지. 비사지 갈게요. 비사지. 비사지. 걱정하지 마. 벤씨가 나온 후에는 형 비사지 가야죠. 다급하게 말해도 되는데 아직 벤씨의 벤자도 안 나왔어. 그러면 비사지로 우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비사지 갑니다. 비사지. 비사지 갑니다. 마지막 팀 비사지로 결정. 많이 바뀌셨네요. 좀 좋은 의미인가요? 이제는 뭐 전반적인 운영이나 컨트롤 면에서도 뭐 부족함이 없다. 방송하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큐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랜턴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빨리 오셈. 오, 뭐가 이렇게 데미지가 막 터지는데 뭐지 이거? 아, 저거 죽었다. 퉁 쓴다 저거. 딜러 딜러! 딜러! 다 잡아! 펜타킬 기회잖아! 제드! 그레이브즈 주치하라 펜타킬에! 그레이브즈! 그동안 못한 거 이번 한타로 다 갚아라! 은혜 갚아라! 그레이브즈 은혜 갚아라! 은혜 갚은 그레이브즈가 되라! 그레이브즈야 은혜 갚아라! 잡아! 궁 없잖아! 딜러 그냥! 그렇지! 아! 끝나겠다 이거. 아,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에리스님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물려버렸네. 하하. 3연패군요. 이 음악 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3연패 원래 이 분위기야. 연패 분위기. 3연패 했으면 3연승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딜량 좀 보고. 딜 많이 넣었네.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아, 앨리스님 잘했어.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거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제드도 딜을 많이 넣었네요. 제 생각보다. 그레이브즈님이 딜을 조금 못 넣으셨네. 적팀 이즈리얼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근데 지금 혹시 욕하는 사람 중에 그레이브즈님이 껴있는 건 아니겠지? 아, 그레이브즈님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채팅에서. 이 친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팀워크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장대원님 탑에 2회나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팀워크. 그리고 부산 북구 얼짱. 아, 부산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도와줌. 그리고 로무. 로무는 아이디가 두 글자이기 때문에 팀워크 수고하셨습니다.